지금 막 도서관에 도착했고, 그리고 음악 숙제를 하다가 프랑스어 공부를 조금 하고 스케줄을 갈것 같아요. 아마 오늘은 늦은 오후에 있는 스케줄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맞아요. 공부할게요. 안녕. 여기는 한국의 유스 호스텔 같은 곳인데 엄청 저렴하대요. 에어비앤비나 따로 숙소? 호텔 같은 데 가도 좋은데 이런 데 한번 이용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외관이 멋지거든요. 위치도 좋고. 벌써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을 서가지고 한 30분 정도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배고픈데. Il faut attendre un petit peu. C'est comme ça. Peut-être 10 minutes. Peut-être. Je pense.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벌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동안 조금 메뉴 보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 5년 전부터 오고 싶었던 곳인데 계속 못 오다가 이 근처에 있다가 오게 됐어요. 그 만보기도 여기를 알고 있었는데 만보기도 여기는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치? C'est la première fois ici. Oui, mais je l'ai. On en a parlé plusieurs fois. Donc c'est une bonne idée. C'est une bonne idée de venir. 여기가 진짜 좁아가지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자리거든요. 진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딱 달라붙어 있어요. 분우와 뭐 먹을 거야? 지금 펑과 첫 번째. 첫 번째 라면? 네. 첫 번째. 클래식? 네. 아, 뭐야? 르뿔리 레제? 맞아. 우와, 하지? 먹어볼게. 우와. 이거 와요? 아저씨. 이 쌤, 뭐가?
에그지비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주변 레스토랑에서 라면 먹고 빨리 후회를 왔는데 지금 이렇게 좋은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필요해? 응, 가서 c'est connu ça. Ah oui oui. Très très connu tu ça. Sais. Ça. Oui. 소개해 보세요. 너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만복 사람. 만복 사람? Mais non mais. 해봐 프레젠테. 잘 찍고 있어? Moi je te filme. 아 진짜? 하늘이 예쁘지? 오늘 완전 땡잡은 날이야. 하늘의 구름이 진짜 뭔가 솜석탕을 이렇게 딱 뭉쳐놓은 것 같아. 너? 하늘 봐봐. 예쁘지? 오, 분명히 la coupe est bizarre. 오. Ah mais tu fais un arrêté, tu fais une vidéo. Oui, c'est normal. Ah, c'est très beau. 그치? 아, 뭐야. 오. 너랑 나랑 다리 굵기가 똑같아.